우리와 함께는 일본의 서구관 94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109페이지 제3장 분류의 극한 향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신연비상 염계보시 덕요공불원 무상주야당념시 일어나 몸을 생각하고 더덕씀을 생각하며 세상은 다 무상하지요. 흘러간단 말이죠. 계율과 보시의 덕을 생각하고 공과 원함이 없음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임을 밤낮으로 마음속에 항상 지내야 하리라 했네. 몸도 부서지는 거고요. 또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는 수상행식의 작용도 사실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더 쉽지요. 그래서 계율과 보시의 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율은 이들 뭐 살도 망추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이야기를 하지요. 뭐 살도 망추도 포함이 되겠지만 각 가정마다 단체마다 여건마다 지켜야 할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의 덕을 생각해라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뭐 제집 없이 무엇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남을 위한 삶, 나보다 나의 이익보다는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모든 행과 마음과 표정, 말소리까지 다 보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공과. 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되어 간다는 이치라. 원함이 없음과.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 꼬보리살타의 반야밀다 그랬어요. 무소득. 얻고자 함이 없어야 보살은 전득에 이르게 된다. 또한 우리 뭐 화엄경의 법성계 보면 파식망상 필부득이 파식망상 필부득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하는 육식의 작용을 깨뜨려서 망상 그러한 생각을 다 깨뜨리고 필부득 어드려를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어드려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 불자들 절에 비유로가의 어드려가 어디로 간단 말이죠. 절에서 뭐 그런 거 마치 해주고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거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버리고 비우는 걸 가르치죠. 무상하다는 걸 가르쳐요. 내 것은 없다는 걸 가르치죠. 내 것을 만들고 차지하고 어디로 가니까 그걸 봉행하는 곳에서는 사실 불교라고 할 수가 없고요. 사찰이라 할 수가 없고요. 그걸 원하면서 절에 가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눈에 보여지는 상이 사실은 없는 것임을 밤낮으로 항상 마음속에 지니야 하리라. 이게 결국 우리 불교의 공사상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론상의 사상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원래 다 있기는 있어도 비어있는 것이다 하는 이치를 항상 마음속에 지니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3단계 109페이지 불교의 극한 향기다. 뭐가 불교의 극한 향기냐.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요. 생자 필멸이에요.
만들어진 건 반드시 부서진다는 이야기죠. 또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회자적인 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으면 되고요. 또한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 여덟 가지 고통 가운데 몸으로 겪는 고통이 생로병사 고통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구부듣고 원증에게 애벌리고 옴성고인데 몸에 의해서 겪는 고통은요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으로 겪는 고통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생로병사를 얘기하잖아요.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얘기하는데 생로병사의 이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건 육신으로 겪는 거지만 마음으로 겪는 것을 뜻하면 뭐 구부듣거나 그 다음에 뭐 원증회거나 애별리거나 뭐 오음성고 같은 이런 건 이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고치면은 사실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로병사 고통 이런 거는 뭐 마음으로 내가 안 늙어야 되겠다 해서 안 늙는 거 아니고 아니 나 병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나 죽기 싫어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으면 되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된다. 원효 스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늙고 병들기 싫다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것, 태어난 것은 어느 누구든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늙고 병들기 싫다라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늙고 병들기 전에 어려서 일찍 가는 것. 그 외엔 우리가 늙고 병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행복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신으로 겪는 고통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지니면 되고요. 마음으로 겪는 고통은 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인데 구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구하는 마음을 포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증이고 애별이고는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고 미움으로 인한 고통인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친소만 없어지면 그 고통이 없어지죠. 그래서 분별심만 없으면 이 고통은 없어져요. 오음성고라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눈, 귀, 코, 혀, 몸 뜻이 결국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제각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오는 고통이면 데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는 게 우리 불교 수행이고요. 색수상행식의 오온 육신과 정신으로 분리되어 있는, 육신으로 되는 건 색이죠. 정신으로 되는 건 수행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작용이 알고 보면 다 공이다 하는, 연기되어서 변해가기 때문에 공이다 하는 이치만 알면 이 번뇌는 없어진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아무 걱정도 없게 되는데, 우리는 이들 부귀와 영화를 바란단 말이죠. 누구든지. 근데 부귀와 영화죠. 자기가 어떤 원인을 만드는 여건에 따라서 결과를 받으면 괜찮은데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만 바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를 설령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변화하는 인생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부귀한 사람은 빈천이 와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이 오죠. 어떻게 보면 행복은요. 불행이 씨앗이 된단 말이죠. 행복한 삶을 지내다 보면 마음의 나태나 또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근심 걱정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도리에 벗어나는 행을 하기도 하고요. 무리를 하다 보면 문제가 형성이 돼서 불행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내가 불행하다,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다 보면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서 행복을 느끼는 이런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요. 사람들의 삶에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생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이 만난 처음 상태가 행복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월세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전세방으로 가고 집을 사서 생활하는데, 결혼한 지만 20여 년 지나서 집을 장만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출금도 갖고, 여유로움을 지내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아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 20주년 기념을 남편이 특별히 하루만 시간을 내자, 우리 갈 데가 있다라고 해서, 아내 20주년 기념되는 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자기네가 철없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월세로서 인생을 시작했던 언덕배기 달동네에 과거에 살았던 집을 찾아가지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물론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옛날 그 집이 그대로 있던 걸 보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저기에 살땐 단칸방에서 힘이 들었지만 뭐 물질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여건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경제적인 여건들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느꼈던 행복만큼은 집을 지니고 있는 자가용도 있고 여유가 있는 지금의 상태보다도 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한없이 어떤 행복을 추구해 나가지만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정신적인 행복이냐, 물질적인 행복이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물질적인 행복의 가치 기준을 둔다라고 하면요, 끝이 없을 거죠. 밑빠진 독과 같아가지고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역량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만족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불만족을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복은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행복은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지만 불행은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넉넉함은 나태와 낭비를 만들고 오히려 어려움은 밝은 내일을 일궈낸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해서 남들이 볼때좀 부러워하는 여건에 놓이게 되면은요, 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것을 많이 하게 되죠. 만참 뭐 일하느라고 여행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취미 활동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못했던 것을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레저 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밖에 많이 나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뭐 골프장에 가서 뭐 다른 사람을 새긴다거나 놀러 가서 새긴다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보살님들도 어떻게 돼요? 힘들게 살 때는 열심히 가정만 하고 일만 하다 좀 여유가 있다 보면 뭐 이것저것 뭐 명품이다 뭐 한두 가지 챙겨가지고 입다 보면 오랫동안 끊어졌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 뻐기고 싶고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돼서 어울리다가 보니까 자칫 노름방에 빠지게 되고 뭐 춤방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뭐 사실 적지 않게 봐왔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줄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조금씩 살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식장수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의 크기에 70% 정도만 채우면 그게 장수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꼭 우리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산을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에 오르면 그 다음엔 뭐예요?
백적관도 진일보라.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내려와야 돼. 70% 정도의 정상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은 좀안 하더라도 여유가 한70% 정도 있을 때가 일도 잘하고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도 않는 가장 행복한 여건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 어떤 분은 금전적으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요, 심한 얘기까지 하죠. 차라리 외국 남편이 출장을 가더라도 돈만 잘 보내오면 내가 자식들 키우는 건 문제도 없어. 뭐 이런. 아니, 나는 돈에 깔려 죽더라도 우리 신랑이 돈이나 잔뜩 벌어다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도 돈에 깔려 죽으면 행복하기라도 할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한 답이 없죠. 우리의 삶에는 만족을 느끼는 그 가치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행복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충족할 수는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사실 어떤 결과를 맞이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항상 내가 지금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절에 다니면서 뭘 빌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빌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 보면 대부분 비는 대로 되는 분들이 또한 반, 안 되는 분들이 반이 있어요. 그러면 반은 또 됐다 해서 다른 분들 데리고 가고 반은 안 됐다 해서 또 떨어져 나오고 이러다 보면 그전에는 항상 본전치기인데요. 절뿐만이 아니라 돌멩이한테 갔다가 소원 성취해줄 테니까 빌어라 해도 그 돌도 50% 정도의 확률은 있어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도 있고 잠자리한테 갔다가 우리 아들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그 잠자리도 50% 정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왜? 뭐 아니면 도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니까. 그건 사실 기도하거나 빌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가피나 원력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동전의 앞뒤와 같죠. 던져서 놓으면 앞이냐, 뒤냐. 그 외에는 없잖아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외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빌어서 되는 거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원인을 만드는 사람은 되고 떨어질 만한 원인을 만드는 사람은 떨어지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절에를 다닌단 말이죠. 절뿐만이 아니죠. 다 신앙 상태도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 연대가 맞는다. 기도발 받았다. 뭐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근데 좀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안 되죠. 하는 대로 되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뭐 되는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안 하면은 100% 안 되는 수도 있고요. 노력을 많이 하면 100% 되는 수도 있지만 태움은 반반이란 말이죠.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바른 불법을 배워야지 빌고 매달리는 것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법은 뭐예요? 열반이잖아요. 열반. 결국 뭐예요? 니르바나란 말이에요. 열받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열반이라는 것은요, 물 삼수변에 날이래 흙토예요. 세상엔 물이 흐르고 하늘엔 해가 있고 땅에는 흙이 있다. 이 이치. 이 이치를 가지고 논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 이치를 가지고 따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치를 가지고 열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이치가 어떻게 돼요? 쟁반반자를 쓰죠. 나무 위에. 나무 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春夏, 秋冬, 성주개공 이치대로 돌아간다. 이게 열반이에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논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 이치를 확실히 알면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열받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건데, 바로 니르바나다라고 하는데, 니르는 뭐예요? 끈다예요, 끈다. 바나는 뭐예요? 분다예요, 분다. 불어서 끝난 이야기거든요. 뭘 불어서 끝났냐? 화를 불어서 끝났냐? 스트레스를 불어서 끝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다니면
합격이 되면 잠시 열 안 받아요. 근데 또 다른 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받은 그 순간순간 열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열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이게 깨달음이고 이걸 갖다 우린 열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학문적으로 보면 열반은 계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도리를 올바르게 제대로 하는 가장 보편타당하게 하는 극치. 그래서 가장 편안함을 이루는 극치,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극치. 이 계정의 극치를 갖다 우리는 바로 열반이라고 해요. 가장 사람답게 살면 누구한테 뭐 지적받을 일도 없고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정도에 넘치게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뭐 우울증에 빠지지 않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니까 계속 편안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이 정을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선정은 뭐예요? 마음속에 12분별 집착, 12 옳다 그러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분별이 하나도 없이 안정시키는 걸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한테 비유하고 크다 작다를 논했을 때 더 큰 걸 원하고 옳다 그러다를 논했을 때 오른쪽으로 하는 이런 분별력 때문에 시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옳고 그름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설령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의 이치를 가지면 평안해지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올바른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계정의 극치를 이루는 것을 우린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열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우리들한테 준다라고 해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은 이치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경이라라고 하고 그 말씀을 결집해 놓은 걸 우리는 경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경을 많이 읽고 쓰고 경전을 많이 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마음으로 형성돼서 그 맥락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치를 알아야 되죠. 그 이치를 알아야 우리는 늘 평안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열반의 삶이죠. 이게 불교의 핵심이죠. 제가 불교 강의를 한 지 35년 정도 38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시킨 게 36년 정도 됐는데 뭐 가진 방법으로 다 했죠. 와라 해서 강의를 해서 하는 방법, 안 오니까 책을 만들어서 집에서 해와라 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쫓아가서 하는 방법. 그래도 참 힘들어요. 참 안 돼요. 그러다 결국은 뭐 책을 만들어서 결국 답지만 내면 인정해 준다. 그게 안 돼서 지금 결국 방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도 참 힘이 들어요. 바른 불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참 힘이 드는데 뭘 이루게 해주겠다, 몇 번 쓰면 된다, 몇 번 읽으면 된다, 써서 돌멩이 밑에 넣으면 된다, 어디가 뭐 영검 안 되니까 원력이 대단하니까 어디 가서 절 한번 하면 된다 이런 절들은 굉장히 번창을 해요. 근데 거기는 사실 절이 아니라 무당집들이거든요. 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이래야 절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는 곳이래야 절이죠. 90%는 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근데도 그런 데는 사람들이 미어 튀어져요. 왜 우리 불자들은 뜻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자기가 원하는 바만 이루면 돼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요. 뭐 결론은 버킨 겁니다.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됐지.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내가 평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안 간다고 안 이루어지느냐? 그럼 뭐 절에 안 가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이루겠네요? 아니요. 가든 안 가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와요. 어떤 원인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온단 말이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절에 가서 많이 빈다고 잘 이루어지고 안 빈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얼마만큼 원인을 만들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우리 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님들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운영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절에 어떤 뭐 건물 불사니 절에 부니 아니면은
웅장함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불자들한테 거짓말해서 얼마 시주해라, 불사하면 공덕이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스님들도 배 아프잖아. 저절은 돈 잘 버는데 우리는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까 전국이 다 거짓말하는, 결국 뭐예요? 거짓말 도량이 돼버렸어요. 바른 불법을 전하는 곳이 거의 드물어요. 크면 클수록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쇠퇴하는 거죠. 바른 불법이 누구에겐가 의해서 전에는 가겠지만 없어지진 않겠죠.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2600년 동안 지금 온 가운데도 바른 불법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그런가 하면 어마어마한 사찰과 신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에 급급해서 전부 부처님 가르침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뭘 이루게 해주겠다, 뭘 이룬다, 뭘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만큼 불자들이 마음에 도둑심이 많기 때문에 도둑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해준다고 하는 데는 끓고, 바른 불법을 전하는 데는 없고, 이 부처님 제세시 때서부터 그래 왔어요. 바른 불법 피는 도량에는 없어요. 달마대사 그래서 불자들이 없잖아요. 경어선사가 불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도량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 불자들의 무지함. 뭔가 소원을 이루겠다, 원하는 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전에 한국불교통신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 35년 전에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공부한 사람인데요. 물론 그때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려 한 10명 이상이 출가를 했어요. 지금도 스님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공부한 이아무개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나 솔직하게 썼어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종교관을 논한다. 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항상 불교 집안이고 불교인이라는 긍지를 지니고 살아왔지만 불교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불교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름은 물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일반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불법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찰이라고 있는 간판을 써놓은 무당집에 가서 결국 빌로 다니는 거예요. 큰 사찰일수록 큰 무당집이 많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한 부분 한 부분이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내용대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과거의 나처럼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신통력과 초월적인 능력, 가피나 기적 등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절에는 몸이 아파가는 곳, 또 수원이나 합격을 빌러 가는 곳, 부자가 되기 위하여 가는 곳, 사주나 운명을 상담하러 가는 곳, 이것이 다 절에서 이루어지면 스님들은 왜 스님 노릇하고 살겠어요? 각 부처장만 다 하지. 근데 스님들이 더 싸우고 그러잖아. 불교의 본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신과 무속행위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현실의 불교. 도대체 그동안 지도를 해왔던 스님이나 법사님 그리고 선배 불자님들은 무엇을 해왔는가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우리 불자님들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부처님 동상이나 사찰, 건물 불사는 아무리 수백억을 드린다라고 해도 깨우침이나 법을 전할 수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불법으로 생불불사를 하다 보면 솔씨가 낙락장성이 되듯 언젠가는 반드시 바른 불법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해 있는데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제 불교가 뭐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볼 때는 큰 절에 가서 비는 사람, 어느 스님 잘한다고 어느 종당에 다닌다고 어깨 우쭐하는 사람 얼마나 촌스럽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무지하게 생각할까요?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나도 전부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인정하는 거죠. 집유진모 구성사견이요 유무무이 일미사견이라.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 유무 유와 무에 집착하는 것은 이건 결국 뭐예요?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사견이에요. 우리 부처님법은 뭐예요? 흔히들 뭐 쌍차 쌍조라라고 하잖아요. 쌍차 양변을 막고 양변을 다 밝힌다. 그러니까 유무불이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법문은 부처님 법문은 불이 법문이요. 두 개가 없어요. 하나야 다. 이 하나. 이론상에 있지. 그러니까 유무가 없어. 행복과 불행이 없어. 있고 없으면 없어. 이치가 불법이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원을 성취한다. 재앙을 없앤다. 소원을 뜻하고 재앙을 뜻하는 게 바로 유무잖아요. 유무. 있고 없음. 좋고 나쁨. 이 분별이 없는 게 불법이에요. 그 분별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은 함께 사견을 갖는 것이니 사견은 뭐요? 삿된 견해죠. 삿된 견해. 사견. 삿된 견해. 올바른 정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가 함께 없어져야 한 맛으로 항상 나타나요. 유무가 없어져야 된다. 경어 스님께서 경남 상주 청암사 금강경 강의시에 방아남 스님이 물어요. 경어 스님이. 스님. 소승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하.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으면 되겠는가? 그러자 다시 경어 스님께서 하나마 전등록에 보면 스승 석두가 약산에게 거기에서 뭐라고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일체 불이를 했어요. 일체 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체 불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물어. 그러자 방아남 스님은 이 화두에 5년 동안이나 뭐요? 막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좋고 나쁨 만들지 않아요. 유화물을 만들지 않아요. 부처님은 일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무 자유자라고 그래요. 만들지 않아. 무 자기자. 부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기자야. 그래서 일체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고의 불행하고의 걱정거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요. 청정한 본성을 알면 눈기코의 몸짓에 작용이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본성을 찾았다거나 깨우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득이 부득이요 설이 부설이라 신묘기기 전광 난능이 취지불가치요 사지불가사 쾌연기설이라 라고 금강경에서 해놨어요. 여러분들 금강경 공부한 사람들 잘 들어봐. 왜 금강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 금강경 몇 번 썼어 읽어서 뽐만 잡고 다녀.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고 있지. 어때 어둠이 없고 설하되 설함이 없어. 어때 어둠이 없다라고 했는데 금강경 공부했다는 어둠이 어디에 있는겨? 그럼 나는 뭐요? 금강경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200번 쓰고 300번 쓰고 200번 읽은 사람들 잘 들어봐. 어때 어둠이 없다라고 금강경에서는 그랬는데 그건 어디서 얻어온겨? 돌. 신묘한 근기여 번개빛은 손에 넣기 어려움이라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음이니 명쾌한 연기이치로다 라고 해있어.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얻을 것이 없어. 불법도 얻을 것이 없어요. 설할 것이 없어. 버릴 것이 없어. 그래서 깨달음이나 진리는 뭐요?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줄래야 줄 것이 없고 받을래야 받을 게 없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이요. 느껴야 복락도 없고 업장도 없어. 소원 성취도 없고 재앙 소멸도 없어. 부처님 가르치. 복이 어딨고 재앙이 어딨어요. 전부 내 마음의 장난이야.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름 지금 있어도 언제까지 있어? 지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허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이치 잘 아시고 불교의 극한 향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협장들 하시고
성능 섭신이요 소정하니라나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가는 곳마다 근심이 없어지리라. 근심이 왜 생겨요?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근심이 생겨요? 우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여한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 9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